순수함, 경축된, 절제된 아름다움. 수제 초콜릿은 먹는 보석이라고들 해요. 그만큼 아름답고 작고 이게 응축된 어떤 밀도 높은 기호식품인데요. 그 한 알에 먹는 보석이 빚어지기까지는 정말 너무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. 그 중에서 그걸 녹여서 다양한 재료들과 섞어서 다양한 맛의 즐거움을 만드는 사람 쇼콜라티에인 거죠. 안녕하세요. 저는 쇼콜라티에 고영주입니다. 벨기에에 가봤더니 아기 때부터 초콜릿을 일상에서 너무 즐기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좀 충격받았어요. 그런데 거기에서 한 8년 동안 살면서 초콜릿 문화에 눈을 뜨게 된 거죠. 그리고 거기에서 귀국할 때쯤 벨기에에서 가장 어떤 보물 같은 뭔가를 가져오고 싶었어요. 한국에 왔을 때 수제 초콜릿 시장은 거의 없었어요. 남들도 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무슨 초콜릿을 해?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누가 초콜릿을 사 먹는다고 이러면서 다들 말렸어요. 그런데 저는 꿈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맨 땅에 내가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. 그래서 카카오몸을 열었죠.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우리 프레시토리코 있잖아요. 그거 이렇게 찍어서 전용으로 찍어서 하는 등등등에서 다양한 세 가지 정도. 카카오몸은 초콜릿 나무라는 벨기에 말이에요. 저는 나무가 되고 싶었어요. 나는 벨기에에서 초콜릿 씨앗을 가져왔지만 그것을 한국 땅에 심고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나무로 키울 거다. 근데 나무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저는 이미 작정을 했어요. 이 나무를 나는 키울 것이다. 맛있는 초콜릿은 연료가 좋아야 돼요. 그게 원칙이에요. 아무리 제 기술이 섬세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. 좋은 재료들끼리 섞고 좋은 기술이 더해지면 보석같이 아름다운 초콜릿이 탄생하는 거죠. 전 항상 어떤 초콜릿을 개발할 때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. 다양한 맛을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이걸 맛보면 정말 기쁠 거야. 이런 맛을 내가 만나다니. 이런 당위성이 안 느껴지면 스스로 개발할 원동력이 없어져요. 초콜라티의 매력은 내가 노동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누군가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. 저는 항상 저희 매장에 와서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분 좋아하고 행복하는 손님들을 보면서 와, 이 직업은 정말 좋은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저에게 꿈은 과정이고 길이에요.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방향,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한 발 한 발 계속 쉬지 않고 걸어가는 거죠. 처음 초콜릿을 배우고 초콜라티에가 되고자 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기심이 생기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것. 쌉싸름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 길을 거의 다 가서 더 많이 늙었을 때 아, 이만하면 정말 달콤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